2주 만에 만든 영화를 사운드 작업만 한 방에 다 먹어 주자는 거야. 컷. 밤이잖아. 낮하고 밤하고 소리 색깔 다른 것도 몰라. 변태야. 그딴 걸 누가 구분해. 나 이 귓구멍으로 무슨 음향이를 한다고 씨. 그냥 보였어요. 처음엔 기시감 같은 건 줄 알았는데. 똑바로 좀 못 걷냐? 못 걸어.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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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시감하고는 좀 다른 게 미리 보여요. 너 차 딴 데서. 나 그냥 딱지 그러면 안 되겠네. 근데 이젠 어떤 여자가 자꾸 떠올라요. 또 신기 있니? 금일 예정되었던 저희 딸 오혜영의 결혼식은 사정상 취소되었습니다. 결혼 엎어놓고 웃습니다! 살다가 헤어지느냐 안 하는 게 100번 낫지! 여보, 우리 혜영이 버립시다.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미친년이에요. 이건 예물, 이것도, 이것도 다 예물. 엄마한테 욕 안 먹고 명품 세트로 장만하고 싶으면 결혼 날을 잡아. 그리고 파토 내, 나처럼. 미친년. 야! 엄마! 결혼하기로 했었던 여자예요? 아니요, 처음 보는 여자예요. 오해영 하는 소리에 뒤돌아보면 열의 아홉은 날 부르는 소리가 아니었어요. 아름다우신 진짜 이영애랑 막대먹은 이영애랑 같은 학교를 다녔다면 이해가 되실라나? 해자는 아이 오해영. 아 근데 박동혁은 왜 날 망하게 한 거랍니까? 나랑 무슨 웬수를 줬다고? 야 그냥 솔직히 다 까자. 어? 네가 사귀었던 완전 죽일년이 있었는데 대기 결혼할 여자랑 헷갈려서 벌어진 일이다. 그놈 맞지? 네 결혼식 날 오영이랑 같이 유럽에 있던 놈. 내가 저 자식 아작낸다. 우리 결혼하지 말자. 내가 널 그 정도로 사랑하진 않는 것 같다.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아픈 걸로 해줘. 나 너무 창피해. 음악 소리 좀 줄여달라고요! 누구한테라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요. 우리 아무 상관없는 사이 될래요? 왠지 그 여자랑 엄청나게 엮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우와. 뭐 하는 건데? 기 좀 빼가려고요. 제가 요즘 기운이 딸려서요. 그 애가 나타났어요. 이쁜 오해영. 이번에 우리 회사 브랜드들 리뉴얼하기 위해서 새로 결성된 TF팀의 오해영 팀장. 실례지만 혹시... 야 나야 나 오해영! 붙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. 내가 이기겠지. 와 봐! 우리 맨날 너무 무화과시하고요! 시건방은 떨기만 해봐. 눈물을 뚝뚝 흘리게 해줄 테니까. 후보 중에 난 없나 봐. 그 여자가 자꾸 나를 풀어 헤치는 느낌이에요. 이제 같이 행복하자고. 갑자기 이런 걸로 심쿵할 것 같은가? 내가 너 일주일 안에 잡아뜨린다. 혜영이 걔 뭐 먹고 잘못된 걸까? 딱히 먹인 게 없는데 고충제를 안 먹여서 그러나? 작년 가을에 먹었어. 뭘 잘못 먹였을까? 생각이 안 나. TVN, TV10 즐거움의 시작.
TVN.